보이는 세상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 세상입니다. 양자 세상은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의 물리법칙과 다른 양자 이론이라는 물리법칙에 의해서 기술되는데요. 양자 세상에 있는 양자 입자들은 매일매일 상호작용하며 시시각각 변하고 또 새로운 다이내믹스를 이끌어냅니다. 양자 입자들의 이러한 변화들은 어떤 경우에 통신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컴퓨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 입자들에 의한 이러한 통신은 더 높은 수준의 암호를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빠른 속도의 컴퓨팅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 정보의 목적은 물리계의 가장 근본적인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보 처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자 정보 처리, 양자 컴퓨팅을 응용해서 현재의 정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미래의 양자 정보 기술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교과목은 양자 정보와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본 개념과 기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리계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함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